안녕하세요. 배민경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응용해서 사람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사람 그리기는 다음번에도 또할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예 브러쉬에서 오늘은 서예 브러쉬에서 분필 브러쉬를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측 맨 상단 위에 색깔 고르는 거에서 색깔 이제 회색이 들어있는 요걸 이렇게 콕 찍어줍니다. 그럼 색상을 고를 수 있어요. 먼저 피부색을 고를 건데요. 피부색은 요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부색에 맞는 색을 한번 찾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요 정도 되면은 피부색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분필 브러쉬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칠을 해줍니다. 저는 볼살이 좀 통통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볼을 좀 통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귀를 그리고 몸을 그려보았어요. 또 반복해 볼게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쭉 끌어서 탁. 아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브러쉬가 이렇게 딱 모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색깔 채우기는 못하겠네요. 일일이 채칠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그려줍니다. 종아리보다 허벅지가 굵으니까 그려주시고 팔쭉 뻗은 동작으로 그려줄게요. 에헤라디아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손가락까지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여기에 차근차근 옷을 입힐 거예요. 티셔츠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위에 몸이 있으니까 몸보다는 살짝 크게 올라가야겠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티셔츠를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청바지를 그려줄게요. 파란 색깔을 적절한 색깔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몸 그린 것보다는 조금 크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좀 있는 게 그리기가, 그려놓고 보기가 조금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도 밑에 약간 요런 접힌 느낌도 넣어줄 거고요. 청바지에 보면은 이런 자크하고 주머니 부분 있고 스티치도 좀 있잖아요. 스티치도 좀 넣어주시고 무릎에 뭔가 이렇게 덧댄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스티치를 또 넣어주세요. 스티치를 넣어주고 위에 티셔츠도 조금 더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때는 뭐 무늬 같은 걸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목 늘어나지 말라고 있는 거 이런 거랑 뭐 이렇게 무늬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흐린 것 같아서 이렇게 팔뚝 부분만 색깔을 다르게 넣어준다든가. 티셔츠에 무늬 하나 넣어줄까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를 그려줄게요. 고양이 티셔츠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작 그려야 될 눈, 코, 입을 안 그렸네요. 이것도 계속 설명드렸죠? 손가락 두 개를 집게로 이용해서 벌리고 오므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컸다가 작아졌다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려줄 수 있어요.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볼터치를 해주고 싶은데, 볼터치는 흐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조금 키워주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흐리게 볼터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꿈치나 손가락 끝 요런 데 핑크색을 살짝 넣어줘도 예뻐요. 머리카락도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은 약간 갈색 느낌으로
신발은 갈색류로 해줘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 그리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오늘 한 거 정리를 해보자면은 1번 사람을 그릴 때 먼저 뼈대를 그리고 옷을 입혀주면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2번 옷가지 등에 무늬나 뭐 스티치 등등을 섬세하게 그려주면은 섬세하게 그리면은 그림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세 번째 볼터치는 불투명도를 낮춰서 그려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움직이는 사람 한번 그려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